아저씨 핸드폰 손에 들고 있었구나. 딱 받았네. 설마 내가 전화할 줄은 몰랐지? 많이 아팠냐고? 그래.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다. 내가 천사처럼 잘생긴 건 맞지만 장난 전화 계속하면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될지도 몰라. 잠깐만. 이 목소리? 오, 어떡해. 너였구나. 어떡해. 진짜 미안. 놀랐지? 아니, 아까부터 누가 계속 자꾸 장난 전화해서 난그 녀석이랑 통화하는 건줄 알았어. 한주민이 보낸 사료 때문에 속도 안 좋은데 이상한 전화까지 오고. 뭐 거의 매년 장난 전화 받긴 하는데 와, 이번에 진짜 진짜 강적이야, 강적. 너도 한번 들어봐봐.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흉내 내볼게. 거기 119죠? 살려주세요! 제발 소방차 좀 보내주세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우와,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아까 날개 어쩌고 하는 전화도 같은 애가 건것 같더라고. 네가 하니까 나 설렌다. 암튼 내 팬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대. 그래, 이 오빠가 좋아 죽겠다는 그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장난 전화도 적당히 해야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 특히 아까 그119 전화는 진짜. 내가 너무 놀라서 전화 끊고 나서 한 5분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와. 진짜 그러더라니까? 나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긴 한데, 와, 이번엔 진짜 놀랐다니까? 그래도 덕분에 우리 자기랑 이렇게 통화도 하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 줄까 봐. 잠깐만 있어봐. 이거 어디 갔지? 너랑 전화 통화하면서 내 물건이 없어졌어. 설마. 잠깐만, 네가 가져갔지? 너? 도둑이지? 아니야. 네가 정말로 도둑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훔친 도둑이라는 말이었어. 정말 네가 나쁜 사람이란 뜻은 절대 아니야. 어? 어? 미안해. 울지 마. 뚝. 아무튼 오늘도 하루 종일 초인종이랑 벨소리는 울리겠지. 그래, 매년 치르는 행사 같은 거니까. 지금 초인종 울렸다. 저것도 장난은 아니겠지? 미안, 나 잠깐 나가볼게. 나중에 또 전화하자.